트레이딩과 함께하는 Today's Expression.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어떤 표현을 준비했냐면 제 생각에는 이거 할 때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I think it's time to. Okay, so I think it's time to. 일단은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예문을 들어보시고 어떤 영어 면접 질문에 가장 여러분이 사용하면 좋은 패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think it's time to seek out better opportunity. I think it's time to seek out the better opportunity. 자, 제 생각에는요,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 패턴은요, 여러분들의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Why did you quit your job? 왜 직업 그만두셨어요? Why are you leaving your present job? 아니면 현재 직업을 왜 그만두려고 하시죠?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만뒀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긍정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양한 경험 그리고 성장에 관한 갈증,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꾸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뭐라고요? I think it's time to.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I think it's time to move on to the next challenge to reach my goal. Move on to the next challenge. 뭡니까? 다음 도전으로 넘어가서 to reach my goal. 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도전으로 넘어가서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큰 책임감을 맡아보려고 합니다 정도의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I think it's time to move on to the next challenge to reach my goal.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I think it's time to 였습니다. Actually, I think it's time for us to start the next class. See you very soon.